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보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저 미국 시장이 반장이 열렸다고 그랬나요? 네, 반장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네, 금요일 날 오전 오후 2시에 끝나는 반장. 희한해. 네? 뭐예요? 아니 그 목요일 날은 폐장이고 금요일 날은 네. 반장할 거면 그냥 거꾸로 하면 될 텐데. 아. 그런데 또 금요일 날 채권 시장은 열려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웃기는 나라야.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미국장 일단 한번 살짝 봐야 됩니까? 네, 미국장 조금 빠졌죠. 아무래도 약간 재기적인 상황. 그 발언이 첫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아시아 쪽에서 한번 심대한 타격, 특별히 한국을 확 핥히고 지나갔죠. 한국을 그냥 확 긁어버리고 지나갔는데 네. 그 영향이 이제 유럽을 거쳐서 미국까지 약간 도달을 했지만 그 우리의 파스칼이 낮아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파스칼이 엄청 세게 그냥 내륙으로 진입해갖고 태풍이 한번 다 쓸고 갔는데 거기는 그냥 열대성 저기압으로 그냥 가버리고 끝난 파스칼이 거예요. 파스칼이 뭐예요? 헥토 파스칼 있지 않습니까? 아~ 태풍, 태풍. 태풍. 네, 죄송합니다. 아니 태풍이 원래 저기 필리핀 근처에서 딱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만 강해지냐? 그러니까 여기서만 강해졌다 갑자기 소멸돼? 맞아. 태풍이 좀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0.4% 수준 빠졌습니다. 미국장?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네. 뭐 언제나 있어 왔던 그런 정도의 하락. 오른 게 얼마입니까? 얘네들 지금 11월 달 한 달 동안 오른 게 근 몇 개월 내 6월 이후로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11월 한 달 동안 오른 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조정도 필요했던 상황인데 뭐 네. 이런 핑계로 0.4% 정도 얌전하게 고점에서 살짝 밀려 내려온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빠진 건 아니고 지수 상황들 살펴보면 유럽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영국만이 좀 많이 빠졌고 네.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독일도 아주 미미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받은 충격보다는 컸고 역시나 한국은 지금 지렛대 시장 그 리본의 끝자락이 달려 있어가지고 중국보다 훨씬 더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뭐랄까 그냥 아무리 저쪽에서 체급이 다른 느낌으로 아무리 저쪽에서 펀치를 내보내도 잽전도 한 대 맞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타격밖에 안 받는 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0.40%가 하락하면서 3140.98 다우도 마찬가지로 0.4% 빠져서 28,051.41 나스닥은 0.46% 빠져서 8,665.47 러셀 2000은 0.66% 빠지면서 1,622.50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영국만 0.94% 빠졌고 나머지 유로 스닥 50 프랑스 독일 한 0.1% 정도 수준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거의 안 빠졌죠. 네. 네, 거의 안 빠졌고 달러도 뭐 거의 제자리고 달러 그 원과 달러 위안은 계속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7.03 위안 때까지 올라가 있고요. 달러 원은 1181원 70전 지금도 뭐 1180원대니까 계속 약세로 지금 환도 나타나고 있고 뭐 금리물은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강세를 갖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10년물은 네. 0.2BP 올랐고 2년물은 또 떨어졌고 30년물은 올랐고 막 이렇게 헛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금리가 소폭 강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소폭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다시 약세로 소폭 떨어지면서 금리가 소폭 올랐다. 오르는 예, 그런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뭐 금값도 변화가 없고 WTI 유가가 5% 정도 가까이 크게 빠졌는데 폭락했던데? 네, 급락했죠. 이 정도 하락인데 러시아가 감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정도의 사우디가 열받았던데 말만 하고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빠졌어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보면 유가는 50달러대에서 계속 놀겠는데요 분위기가 올라갈 만하니까 이런 뉴스로 빠지고 또 네. 여기서 더 오르면 셰일도 공급이 꾸준히 될 거고 뭐 등등 따져보면 공급 쪽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계속 상승의 한계를 계속 지우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프로가 예전에 한번 그 오일 밴드를 정해드린 적이 있어요. 51에서 63. 아, 네. 네. 야, 그 정도 밴드는 나도 정하겠다. 아니 지금 뭐, 아니 지금 51에서 63이면 누가 못 정하냐? 아 1년 전에 그거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때 한 100달러 네. 중 100달러대에서 2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아, 네. 어쩌다 한번 밴드 정한 건데 그걸 그렇게 또 네. 평가절하를 하십니까? 완벽주의가 있으세요. 좁혀봐. 네. 좁혀봐.
네, 뉴스 나온 것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뉴스는 GDP가 일본이 GDP의 한 3.5% 수준에 맞먹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슬슬 네. 네, 잡히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PMI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PMI가 7개월 만에 50을 상회했다라는 뉴스. 이런 정도 뉴스가 눈에 띄고 뭐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한국 시장 하락한 것을 위로해 주는 정도 수준의 뉴스들은 별로 없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빠졌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은 없다. 같이 좀 빠져줘야 우리가 설명이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네. 한국 시장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어딜 봐도 설명이 안 돼요. 딱 하나의 설명점이 있어요. 곽도기 펌프설. 작도이가 펌프 계속 하니까 저 최근에 펌프 안 했어요. 아니 뭘 안 해. 11월 내내 했지. 11월 내내. 곽도 네. 곽도기 부장의 어떤 이 우리 신과 함께 나오는 그 애티튜드가 거의 네. 지표 인덱스야. 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 거점이 이렇게 막 서서 들어오면은 그런가요? 어쨌든 계속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시장하고 업종하고 틀려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업종 뉴스가 나왔으니까 또다시 테크 뉴스를 하나 오늘 아침에 확인한 뉴스 하나 알려드리면 인텔 쇼티지가 CPU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인텔 CPU가 한국에서 지금 PC를 만드는 조립 업체들이 지금 미치려고 한다. 없어서. 근데 문제가 뭐냐? 그 14나노 공정이에요. 14나노 공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인텔이요? 예. 14나노 공정이 쇼티지예요. 물론 이제 그 얘네들이 워낙 서버를 중시하기 때문에 라인 하나를 서버 쪽으로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PC 라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나는 건 맞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노근창 센터장 나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0나노는 아예 이렇게 되면 14나노도 이 정도의 쇼티지면 10나노는 생각보다 되게 뒤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14나노 공급도 안 되는데 10나노 공급이 잘 될 거다? 모르겠어요. 10나노 공급이 되는 바람에 14나노가 공급이 부족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0나노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14나노 공급 부족? 그럼 10나노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는 지금 PC 시장은 AMD가 다 완전히 석권했다고 얘기를 드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은 공정이 미세하다고 모든 게 다 최우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인텔이 10나노를 만들면 AMD의 7나노보다 성능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의 강자예요. 그리고 네. 뭐 그동안에 뭐 이 길을 만들어 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 나갔던 사람 기술자가 AMD 갔다가 다시 또 인텔로 넘어왔어요. 왜요? 뭐 불렀으니까 왔겠죠. 이게 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 거예요. 지금 공정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술자를 다시 땡겨왔죠. 인텔이. 네, 인텔이. 네. 이름이 존 어쩌고 저쩌고 존 컬린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도 지금 10나노가 뭔가가 잘 뻐걱뻐걱하면서 안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반도체 애널들한테는 굉장히 재앙적인 뉴스죠. 네. 반도체 지금 애널들 1년째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될 거라고 내년도 확실히 될 거라고 지난방 일주일 전에만 얘기했는데 일주일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 이게 이렇게 늘어진다면 생각보다 아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안 되면 1분기에 과연 증시 전체 지수가 잘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난망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실적 좋아지는 업종을 잘 셀렉하셔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 뭐 유통주도 좀 오르는데 그 유통주 오르는 시점이 그 손정희 회장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네? 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 예. 손정희 회장이 어려워지는 게 저 원상 못 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쿠폰 발행 못 한다. 막 그냥 쿠폰 막 찍어내지 못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네네. 예. 왜냐하면 지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소비자 입장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투자자 입장은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나는 돈만 참여를 한 거예요. 경영에 관여하는 수준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아주 큰 투자자가 아닌 한. 그럼 돈만 참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냐면 얘네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배당 또는 주가의 상승을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쏟아붓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 꿈의 기업이면 사람들의 꿈에 투자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알려진 기업에서 이렇게 난장판의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면 네. 이건 뭐 적자밖에 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이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이 나오겠어? 주가가 오르겠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전만 해도 진짜 너무 암울했던 상황인데 네. 그거의 원흉인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원흉인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럼 과연 쿠팡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돈 싸움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돈이 많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뉴스 이후로 살금살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내는 게 네. 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뚝을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돌멩이 아무거나 들어올려도 개와 가재가 막 손 그냥 맨손으로 잡아도 잡힐 수 있는 시장이었는 게 시장이 올라오면서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돌멩이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오는데 먹고 살려면 계속 뒤집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하나씩 나오는 상황. 이런 정도의 분위기다. 이렇게 현재 분위기. 예를 들어서 네. 뭐 쿠팡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뭐 투자 받아서 막 그 사람들도 막 환호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진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쿠팡맨을 좀 자른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비를 뭐 얼마 줄인다든지 뭐 이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납품하는 업체를 쪼지 먼저 제일 먼저. 납품한 업체 그런 문제되고 있잖아. 그 결제를 늦게 해주지. 아 지금 그런 문제되고 있다니까 실제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쿠팡이 맞아요. 그 결제 늦어요. 이익이 하나도 안 났는데 그 금융 기법으로다가 지금 가는 거잖아요. 금융 시간차가 있잖아요. 아 내가 받은 돈은 고객한테 받은 돈과 예. 납품업체한테 주는 그 시간차. 그 공간에 그 금융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물건을 거의 다 그 많이 사주니까 주지만은 네. 만약 결제 계속 늦어진다 그럼 안 네. 주지.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이미 약간 대금 결제가 조금 뭐 그렇게 나오겠네요. 네네네. 아니 징후가 그런 거지. 유통에는 징후가 그런 거예요. 네네네. 징후가. 우리는 이제 분기 실적이 딱 확인을 해야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네. 막 무슨 쿠폰을 엄청 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판에 막 쿠폰을 막 남발.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한 거죠. 분기 실적이 그럼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분기 실적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의 흐름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분기 실적. 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분기 실적의 흐름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게 지난 분기보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보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 분기보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정도를 연속 흐름을 잡으셔가지고 네. 이게 우하향하냐 우상향하냐에 따라서 그 지금 밸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네. 우하향하면 주가 안 가요. 밸류 아무리 싸도. 절대 안 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네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딱딱 꺾이고 또 추가로 꺾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쌓아도 주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거의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 같은 데 비상장이잖아. 네. 근데 비상장 같은 데서 손실이 갑자기 확 줄었다. 저는 오히려 더 나쁘게 봐요. 그럼 뭔가 에? 방향성 이제 확 영업을 더 확장하려는 걸 내부적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되잖아. 더 이상은 안 되겠고 회계 원칙도 바꿀 네. 수도 있는 거죠. 네. 강가상각의 흐름들도 네.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이제 만질 수 있는 네. 마사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 아니라 박격포 배송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징후지. 아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원가를 줄인 거거든. 아 어디가 이제 좀 더 붙어요. 방사포 배송. 방사포 배송. 아 오늘 좀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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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방송은 네, 여러분께 늘 로켓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저희 뉴스 3 그리고 이제 제가 81mm 박격포 소대장 출신이에요. 아 박격포? 네, 81mm 대대급 가장 중화기. 박격포 81mm 정도면 어느 정도 뭐 건물 하나 정도 날아갑니까? 그 정도는 안 되나요?
81mm를 진짜 꽁으로 안 해. 이분. 아 저는 한 번도 안 뭐 본 적이 없으니까. 81mm면은 그 입맛 활성용인 입맛 활성용인데. 네. 탱크 하나 정도 날리는 정도 소수지네. 실제로 뭐 실전에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땅만 파셨어요 그걸로? 아, 81mm. 예, 하여튼 오늘 저희 방송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눈 뜨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 도미니카. 도미니카 연결되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네? 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자,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 그 이유가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는 그 이유를 더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듣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저희가 그 나라 국민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하여튼 뭔가 컨텐츠를 더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네. 소상공인 저 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네. 네. 팟빵 공개를 해서 여러분 직접 저희가 만나니까요. 네. 혹시 자영업 소상공인 혹은 그것을 직장 다니시지만 창업해볼까 이런 분들로 오시면 오십시오. 우리가 네. 창업 전문가 한 분을 특별히 저희가 모셔가지고 네. 쭉 얘기를 하니까요. 그 수요일 평일 저녁이니까 아마 직장 마치고 오셔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시 반부터니까요. 네네네. 자 저희 페이지 2에 팟빵 앱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신청이나 이런 것들 공지 같은 것들이 저희 페이지 2 앱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앱을 깔아두시면 평소에 어떤 뭐 일들이 저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네.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아 오늘 저녁에는요. 네. 저 저녁 라이브가 오늘 특별한 순서가 여러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식객 만화가 허영만 오늘이 그날이군요. 네. 네. 허영만 화백이 나오시는데 그냥 와서 만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허영만 화백이 그 주식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다네. 고생한 얘기 오늘 좀 들어보니까 멘토 한 분하고 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네. 네. 허영만 화백의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여러분들을 다 모실 수 없어서 네. 허영만 화백을 모시고 한번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프로님과 이제 비슷 아마 허영만 화백도 무슨 소리야? 허영만 화백 훨씬 많으시지. 아, 예. 내가 중고등학교 때 허영만 화백에 네. 저걸 봤는데. 알았어요. 예. 어디다 갖다 대? 요즘 말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프로님. 네? 말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뭘?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저녁에 허영만 화백과 함께하는 네. 재미있는 삼포TV 퇴근길 라이브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이 자꾸 길어져서 인트로 음악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진짜 끝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